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년 된 인대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질병은 장경 인대 구축이라고 하는 그 인대가 굳어지는 질병이에요. 근데 지난 인천 사랑하는 교회 치유 집회 때 있었던 간증입니다. 타교인 자매분이신데 인천 근처에 계셔서 인천 사랑하는 교회 집회 때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20년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그 수술 이후에 인대가 굳어지는 인대 구축이라는 장경 인대 구축이라는 하는 질병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리가 삐뚤어지고 다리가 삐뚤어지면서 어깨도 삐뚤어지고 고관절 쪽이 굳어지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각했습니다. 근육 이완제를 먹어야 했고 주사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이후에 다리를 구부려서 똑바로 앉을 수 있게 되고 또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또 어깨에 있었던 그 불균형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근육 인대 질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대 관절 연골의 문제 우리 지금 해결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움직이세요. 인대의 움직이세요. 모든 문제 지금 치유 될지어다. 움직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육과 인대는 지금 정상이 될지어다. 지금. 뼈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 될지어다. 할렐루야. 움직여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육과 인대의 통증들 지금 완전히 떠나 갈지어다. 즉시 살아 질지어다. 아멘.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